가지라. 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소리가 크니까. 소환님 또 맥주 고맙습니다.
자, 굳이 말을 해야 됩니까? 응? 평소에 내가 말하라고 할 때는 말 겁나 안 하더만. 말안 하니까 더 말을 걸고 있어. 청개구리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까 처음에 했어요. 그 이제 소리를 다 줄여가지고. 그냥 이제 대충 먹을게요. 얘는 왜 자꾸 시비를 걸까? 닝길이 얘는 꺼져 이 새끼야. 네, 설님, 안녕히 주무세요. 추천 제작기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치킨 시켜드세요. 질문 대답 좀 해달라고. 그게 여기는 1대1 방송이 안 하셔가지고 몇 번을 한번 물어봐야 대답이 가능해요. 제가 전부 다 캐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어제 경기권 이래 서울 경기권 사시는 분들 24시간 치킨집 이런 거 많지 않나요? 잠시만요. 내가 분명히 1대1 방송이 아니라고 말했죠. 머리가 나쁘신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 뭐예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 달라가지고. 초심차차 만두 시절 그립다. 초심차차 시네요. 왜냐면 그렇게 먹으면 일단 몸에 너무 무리가 가고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힘들어요.
수환이 또 100개. 아, 또 100개 두고 맙습니다, 수환이. 감사합니다. 별풍, 왜 쏘는 거임? 설마 지금 영업방해입니까? 영업방해는 불력인데.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아심한 시간에 이 먹방을 볼수 있는 게 계속 볼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선이라도 좀 터져야 제가 뭐 방송을 뭐 하는 거죠. 어떻게 내 돈만 항상 꼬라박으면서 방송을 못 하죠. 치킨 총몇 조각? 아니면 쉐어하면서 먹는 분도 있습니까? 와. 응? 저보고 뭐 돼지신 보라고요? 보는 거는 이미 보잖아요. 머리 좀 제발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TV를 안 보면서도 항상 그 TV 수신료 내시는 분 있죠.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TV 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인가 계속 꾸준히 빠져나가. 그런 거는 이제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어? 여기 자기가 보는 방송에 이런데 팬가입 하나도 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실 때 보면 싼 거지. 근데 팬가입 안 하네. 만능 형님 가방끈 어디까지예요? 밑에까지 밑에 내리는 거고 그런 거죠. 루서? 저는 굽네 치킨 같은 거는 이제 근데 이 컵으로 이렇게 부어 먹잖아요. 더 빨리 음료수를 더 빨리 먹어. 그냥 이 통째로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살좀 빼놔. 살찌는데 도움도 안준 분이 왜살좀 빼라고 난리야. 여러분, 저한테 지금 딱 100원짜리 한 장도 안 던져줘 놓고서 뭐살 빼라면서 뭐, 어? 살찌기란 뭐 어떻게 도움이라 주셨나? 만능님 목소리인가요? 네. 네가 할줄 아는 말이 살좀 빼라 이거밖에 없냐? 반복을 계속 하고 있네요. 입천장 안 까집니까? 네, 안 까집니다. 뭐야 이건? 이거 먹고 후식 아이스크림 먹읍시다. 예, 그러도록 할게요. 치킨 천천히 먹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막꽤 오랫동안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머스타드랑 양념이요. 비비큐요? 저희 동네 3시까지 하더라고. 호프집이랑 같지 않아? 손가락 이쁘신 거 보니 젊었을 때는 마르셨을 때, 지금도 젊어요. 뭐 어디 뭐 한갑인가? 응? 지금도 젊습니다. 언제 완전히 늙은 시급 맛이네. 아니, 그건 34이 젊은 거지, 그건. 응? 아, 입맛 떨어지네, 여러분. 34살이 젊은 게 아니면, 막 10대 보고 막 그게 젊은 건가? 그건 어린 거지. 만능님 어디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어느 치킨요? 그냥 그 동네에서 그 맛있는 집을 찾으세요. 자기 동네에서 점차가 심해가 치킨은.
아, 치킨 오늘 굉장히 늦게 먹고 있는 건데. 아, 소아님은 이미 가진 분이어가지고. 저랑 결혼하려면 다시 가야 돼. 막내는 양가질 어떤 거예요? 질이죠. 다 먹고 바로 주무시나요? 아니요? 잠을 깨가지고. 제 생각엔 잠을 못잘것 같아요. 요즘에 잠을 언제 자냐면요. 한 저녁 8시 넘어선가? 그때 자거든요. 오늘 녹방에 아무도 없었으면 어차피 방송 안 했을걸요. 순대빵 있나요? 예, 옆에 이게 뒤편에 앞편이라고 했는데 앞편에. 보쌈 시켰어. 그럼 보쌈보다는 족발.